만나서 반가워.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예술탐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우리 함께 미술관으로 가보자. 어린이 예술탐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해. 어린이 예술탐탐 부스에 오면 미술관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실 거야.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이름과 학교를 적으면 프로그램이 시작돼. 스마트폰 속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 미술관 둘러보기를 누르면 오늘 함께 감상할 전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또 미술관 관람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미술관 에티켓도 함께 알아볼 수 있어. 미술관 둘러보기를 살펴보면 예술탐탐으로 이어지는데 예술탐탐 시작하기를 누르면 전시 감상을 더욱 재미있게 해주는 퀴즈 미션이 나와. 그럼 어떻게 퀴즈를 푸는지 알아볼까? 힌트를 누르면 미션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지도를 누르면 미션에 나오는 작품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지. 네모칸이 나오면 한 글자씩 적어봐. 돋보기를 클릭하면 작품을 크게 볼 수 있어. 자, 1단계. 전시실에 있는 작품과 설명글을 확인하면서 주어진 미션을 완성해봐. 1단계 미션을 모두 끝내면 2단계로 이어져. 2단계에서는 작품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감상하며 퀴즈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현해보자. 주어진 30분 시간이 다 되었어. 퀴즈 미션을 완성한 친구들은 지금까지 감상한 작품을 천천히 떠올려봐. 오늘 만난 작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찍어 스마트폰에 담아봐. 작품에 어떤 점이 좋아서 담았는지도 함께 적어보도록 해. 모든 활동이 끝나면 설문에 참여해줘. 설문이 완료되면 예술탐탐 프로그램이 끝나. 어린이 예술탐탐으로 더욱 재미있게 전시감상을 해보는 건 어때? 그럼 미술관에서 만나. 안녕!